자, 국힘당에서 53살 되시는 분이신데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웃기고 있네 그 말로 인한 일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회의가 중단이 되고 질문의 그 자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본인이 하면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목소리 톤을 낮추고 나름대로의 발언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소리가 참 무게감이 있네? 흔들림이 없었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허허, 김은혜 이 양반 나중에 정치계에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국힘당에서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 몇 분 안 되시고, 국힘당에서 내느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잠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서도 커갈 가능성이 높은 분이 어쩌면 이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있고요. 남자들 위해서 통솔할 수 있는 힘도, 나중에 실력을 쌓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좌우의 법령도, 예, 법령도 잘 감싸주고 있고요. 좌우의 광대가 또 받쳐주고 있고요. 예. 귀가 조금 흠이지만 이 턱과 입술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꽉 찼어요. 이 광골이, 광대가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소리 톤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라앉으면서 무게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좋았다. 이번 김은혜 씨의 이 눈동자를 보게 되면 눈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웬만한 사람들하고 붙으면 경기도 도지사에서는 낙선을 하셨지만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온기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한자리 더 큰 거멍으로 발전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보인다. 제가 또 이분 또 칭찬했다고 또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쁜 건 나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 그러나 앞으로 잠룡으로서 더 경륜과 실력을 키워나가신다라고 하면 발전 가능성이 국힘당에서 상당히 높다. 이분이, 예. 이마를 많이 가리셨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마도 좁지 않습니다. 넓은 편이에요. 조금 더 이마를 훤하게 드러내 보이시면 이분 입장에서는 더 제가 볼 때는 좋게 보여집니다. 제가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그때 웃기고 있네 그 발언 할 때 제가 유심히 봤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우왕좌왕하고 변명의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을 텐데 잘못을 딱 인정을 하면서 사과 말씀 딱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쫙 가라앉아요. 예. 목소리는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아랫배 단전에서 울려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될 수 있고요. 예.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가 됩니다.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이 높다라고 해서 의사전달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김은혜 씨의 발언과 행동, 그 목소리 톤은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있었다. 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독불 장군식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홍보수석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판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은 아무 데서고 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분은 전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몸소 희생을 하면서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숙된 모양과 앞으로 경륜을 쌓으신다라고 하면 발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나중에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